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찾았다는 이 하린 씨. 머슬마니아 대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한 그녀도 원래는 몸이 좋지 않았다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약한 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결석도 많이 하고 아파서. 제가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먹는 것도 가려 먹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해요. 확연히 낮은 염증 수치. 그렇다면 그녀의 건강 관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그녀만의 비법 드디어 공개합니다. 면역력을 키울 때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체온이 떨어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집에서 면역력 올릴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살짝 누워서 다리를 먼저 들어서 올려주세요. 다시 편하고 다시 몸에서 크로스. 둘, 셋.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뒤꿈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맨몸 스쿼트네요. 맞아요. 네. 동작이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뭐죠? 과연 어떤 운동법일까요? 수건을 이용한 초간단 운동법! 수건으로 전신 운동을 다 할 수 있고 이 온도를 올리는데 최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일단 바닥에 깔아 운동도 되고 청소도 깔끔하게 됐네요. 짚어요.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맞죠? 이야, 정말 깔끔하다. 면역력 강화 1순위는 수분 섭취라고 말하는 하린 씨. 청소 한번 하면 진짜 바닥에 뻗겠어요. 자, 다음 식탁으로 향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면역력이 또 향상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맹물만 계속 마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물은 2리터 정도를 하루에 8잔에서 10잔을 마셔줘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록가루의 정체는? 면역력이 좋아지는 비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린 프로폴리스예요. 그린 프로폴리스 과연 뭘까요? 그린 프로폴리스는 프로폴리스와 달리 항암, 항균, 항산화 등의 아르테필린 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린 씨는 그린 프로폴리스를 언제 어디서든 항상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해 먹기 힘들 수도 있다는데요. 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씁쓸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멸치볶음 같은 거 할 때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해서 드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제 꿀 같은 게 좀 달달한 거랑 섞어서 먹으면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기호에 맞게 재료 용량을 맞춰 준비해 주세요. 에너지바를 직접 만들어 드시면 돼요. 맛도 있고요. 면역력도 잡고 완전 일석이조예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은 틀이나 종이 호일의 모양을 잡아 담아주면 됩니다. 쓴맛을 잡으니 훨씬 먹기 수월하다고요. 강정처럼 너무 맛있는데 면역력도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간식 드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그린 프로폴리스로 견과류해서 드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진 면역력 맛있는 비법으로 꽉 잡고 건강한 봄철 보내자고요.